애니멀로 TV. 예,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 테드 디케입니다. 자, 저희가 네. 예전에도 한번 했었죠. 네. 서해 여왕을 꾸몄는데 네. 한번 가까이 한번 볼까요? 밀물 썰물을 구현해 보려고 해요. 직접 잡아온 거죠, 저희가? 네. 영상 좀 보여주세요. 진짜 테드가 열심히 저렇게 삽질도 했고요. 삽질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돌도 주워오고 이렇게 이거 했습니다. 갖고 오는 게 좀 힘들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갯벌왕을 지금 만들었고요. 일단 3주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3주? 네네네. 3주 동안 생물 죽은 거고 이거 탈피한 겁니다. 와. 참고로. 오. 이거 탈피. 이거 걔가 탈피를 한 거거든요. 야. 물고기도 잘 살아있고요. 네. 저 위쪽, 요 위쪽 보면 동글동글 공같이 돼 있잖아요. 네. 이 모래를 퍼오면 그 안에 염란계가 살거든요. 그쵸, 맞아요. 염란계가 네. 사람 없을 때는 나와가지고 이렇게 집을 만듭니다. 야. 동글동글하게. 이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큰 동굴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기 큰, 네. 여기 어디 갔어? 이 동굴들에는 염란계가 들어있고. 맞아. 여기서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먹이 활동을 하는. 그 염란계 예전에 저희 한번 또 찍었었잖아요. 네, 염란계 있어요. 휴가 갔을 때. 맞죠? 네. 아무튼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는 어항입니다. 하고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쪽 있죠. 이쪽으로 이제 물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들어가고 나오고 해서 외부 여과기로 이어진 다음에 아래쪽 요 통에 이제 모터가 켜지면 물이 당기고요. 물이 당기면서 위에가 이제 썰물이 되겠죠. 오케이. 예. 그다음에 다시 이게 밀어 올라가면서 밀물이 되거든. 총 3개의 모터잖아요. 네. 밀물과 썰물이 되는 모터와 네, 네, 네. 그 다음에 외부 여과기가 있는데 오케이. 이거를 각각 움직이기 위해서 타이머 3개를 달았습니다. 와. 1분 단위로 되는 이 전자식 타이머를 샀고요. 총 3대가 네. 들어가요. 네, 네. 밀물용 하나, 썰물용 하나, 와. 외부 여과기, 여과기용 하나 오케이. 이렇게 3대가 들어가는데 네. 여과기가 그 드라이건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분 먼저 꺼지고 후에 켜지고 네, 그렇게 네. 되는 시스템입니다. 네. 일단 밀물 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타이머 없이 썰물 보여드릴게요. 네, 요런 식으로 썰물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 요게 네. 이렇게 돌아가고요. 자, 시스템 보여주신 거 요 물 빠지는 거 한번. 네, 여러분 이게 이제 썰물이 된 상태입니다. 네, 저 한번 저쪽 뒤쪽 보여주실래요? 또 갈까요? 보시면 여기 이제 육지가 이렇게 드러났죠? 네. 육지가 드러나고 네. 딱 이 정도까지 네. 물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어쨌든 저 물고기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이 완전 싹 다 빠져버리면 안 돼서 네. 이게 저희가 저번을 통해서 경험을 한 거는 네. 시스템 자체가 이제 밀물 썰물이 없고 육지가 안 들어가는 시스템이었잖아요. 네, 거기서는 개랑 소라게 다 죽었거든요. 네, 좀 지나니까. 네, 좀 지나니까. 근데 물고기만 살아남았었는데 네. 이게 육지가 있는 이런 환경에서는 네. 지금 3주 넘었거든요. 네. 저희가 테스트 한다고 이만큼만 한 건데 맞아요. 이렇게 육지가 드러나는 환경에서는 네. 생물이 안 죽습니다. 이 소라게랑 개가 네. 네. 자, 우리가 지금 먹이는 뭐 주고 있죠? 오션프리의 신품종. 와, 이것도 해수가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와서 네. 그냥 뭐 먹이 안 줘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먹이를 줘야 되죠. 먹이 줘야 돼요. 네. 생물이라서. 맞아요. 네. 네. 자, 이제 그러면 밀물 한번 해볼까요? 밀물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이제 아래쪽 모터가 작동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물이 흘러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물이 흘러 들어와요. 살살살살. 네, 여기서 졸졸졸졸 또 타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진짜 갯벌 같지 않아요? 에이, 이거 맞아요. 저희 하느라 진짜 연구를 많이 했는데. 맞아요. 에이.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게 진짜 맞지, 그쵸? 저희는 모래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또 생물 안 빨려 들어가고. 네, 생물 안 빨려 들어가고 모래도 안 빨려 들어가요. 네네네. 딱 요 위치거든요. 물이 흘러 들어가고 나가는 위치가. 네네. 그래서 이것까지 다 염두를 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새 여기가 물이 많이 찼죠. 높이가 다르잖아요. 아까는 네. 여기서 졸졸졸 흘렀는데 그쵸. 이제는 요만큼 올라왔어요. 벌써 이렇게 물이 차오릅니다. 이제 보시면 물이 이제 거의 다 찬 상황이고요. 네. 자, 요 돌을 기준으로 볼게요. 장기잖아요. 그쵸? 네. 이게 아까 물이 어디까지 있었죠? 여기까지 찰랑찰랑 했는데 네, 네. 잠겨요. 네. 그래서 저 위에 염란계들이 집을 만들어 놓은 저 위치가 마지막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다시 이제 또 생물 잡아서 네. 또 좀 더 풍성하게 한번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글바글하게. 네네네. 재밌겠다. 예. 지금까지 애니멀로 TV 테드 디케였습니다. 안녕. 끝.